당선될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헛질이 당선될 것이 흔들린 거예요. 그 미국 첫날, 예, 명수가 네, 첫날 29일이었죠. 미국 가자마자 거기 다녀왔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친박 실세라고 불리는 최경영 전 총리 예전적인 자기 지역구에 나오면 한세 언론사에 따르면 현 국민의힘 편이 오는 거가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 최경환 현 부총리가 거기서 이제 출마를 전부른다고 대구에서 말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상담한다고 하네. 이준석 전 대표하고 진지하게 만났어요.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죠. 사실 진지하게 두 사람을 만났고 거기 친이준석이라고 하는 천하로 연정 상담한 말이죠. 그 외에 다른 친박인사 하는 이름도 주주로 하고 있어요. 그게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중동 순방하자마자 거기를 갔는데 10일 만에 또 갔어요. 11일 만에. 11일 만에. 네. 가서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 그게 아니야. 영상 사람들 듣는 말을 하면 그게 아니야. 그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을 언론들이 뭐라고 합니까? 그 얘기가 됩니다. 저희도 다 와 버리라서 밀크치와 강과 비를 내다.